오늘은 소니드라는 종목이 액면 병합하고 오늘 첫 거래일인데 소니드가 지금 현재 뭐 동시호가는 마이너스 한4% 5%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오늘 저점 공략해서 단타 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입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소니드 바로 들어갑니다. 소니드. 5,130원. 목표가 5,285. 손절가 4,900. 아, 이거는 양날의 칼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캐스피온 1,660원. 목표가 1,710원. 손절가 1,520원. 중앙에너비스 31,500원 한번 보자. 31,500원. 중앙에너비스 31,500원. 1차 32,450원. 손절가 3,100원. 자, 오늘 이렇게 세 개만 한번 봅시다. 자, 소니드는 급등 나왔죠? 소니드는 급등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 돌파. 현재 시간 9시 6분. 금일 무료천주 소니드. 와, 소니드는 더 가네. 자, 캐스피온 목표가가 얼마 했었죠? 9시 1분에 이야기를 드렸고, 9시 4분에 목표가 달성을 해줬어요, 캐스피온. 자, 금일, 아직 중앙에너비스는 들고 있는 중이고, 세 종목 추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에 있습니다. 수익 종목 소니드와 캐스피온. 보유 종목은 중앙에너비스. 자, 시장에 상승 종목 550개, 하락 종목이 1600개,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오늘 종목들 엔간한 거는 또 빠진다고 좀 보고 있어요. 아침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종목이 안 간다 하지 말고 좀 시장 상황 좀 보면서 매매해라. 코스피, 코스닥이 죄다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 내 종목만 상승하길 바라나. 쉬어갈 때는 쉬어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주식인데, VIP 3개월 이벤트요? 오늘 가입하셔도 3개월 드릴게요. 그냥 하세요. 뭐, 하루 이틀 꼭 날짜 지켜서 할 필요 있나? 다들 사정 있으셔서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가입하셔도 3개월 드릴게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뭐, 그 3개월 더 드리냐, 안 드리냐가 뭐가 중요해요. 같이 매매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가입하셔도 3개월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그냥. 자, 오늘 일단 종목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얘, 이 친구가 오늘 5,09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6,07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이 뭐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권리락이 발생한 종목들은 첫날은 종목들이 대부분 슈팅이 많이 나와요. 단타 종목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유상증자, 액면병합, 액면분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종목들이 거래 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거래 재개가 되는 첫날이에요, 첫날. 이러한 첫날에는 수급 자체가 좀 세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와요. 뭐 물론 종가까지 어떻게 종가가 마감이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는 뭐 단타 치는데 종가가 뭔 상관이 있나요? 단타 치는데 종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상승폭과 하락폭의 그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 단타기 때문에 이러한 종가는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과연 이날 슈팅이 나오느냐 변동성이 생기느냐 이게 제일 중점적인데 방금 말한 이네 가지 무상, 유상, 액면병합, 액면분할 이네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날 거래 정지가 먹다가 첫날 풀리는 날에는 아침에 상승폭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거래 재개가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잘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상폐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회계 분식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회계사 의견 거절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먹었다가 풀리는 종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는 악재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 먹었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시세가 크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쳐다보지 말아야 될 거고 제가 말한 거는 액면병합, 액면분할,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러한 것들은 거래 첫날에 거래량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시장을 종목 자체가 한번 슈팅이 나온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오늘 거래 재개가 어떠한 종목들이 이루어지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느 정도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매매를 단타를 칠수 있는 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오늘 소니드를 아침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스피온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단타 칠때 여러분들 두 가지가 기본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두 가지의 기본 조건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전일 대비 갭 상승을 만들어주는 것. 갭 상승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걸 우리는 갭 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일 종가가 1,000원에서 마감이 됐다. 근데 오늘 아침에 1,005원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이건 갭 상승이에요, 아니에요? 갭 상승이죠. 왜? 전일 종가보다 5원을 더 올려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갭 상승이 보통 3%대에서 4%대가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7%대에서 8%대 뜨는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복불복이에요.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7, 8 8%대 갭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잘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왜? 너무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갭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3%에서 4%대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뭘 봐야 된다 그랬죠? 바로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30분, 장이 시작하고 30분이 지났는데 전일 거래량 얼마였었죠? 42만 주였었습니다. 전일 거래량 대비 약 8.5배가 더 터져주고 있어요. 오늘 전일 거래 대비량 한 10배 이상은 무조건 터져주겠죠.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뭐냐?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는 건 뭐냐면 돛단배에 망망대해에서 돛단배에 바람이 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갭 상승과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단타를 칠때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차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차트. 근데 이 차트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차트라는 거는 종목들마다 케이스 바이스로 다 케이스가 달라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빨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캐스피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캐스피온 들어가기 전에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한거 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거는 복불복인데 리스크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왜 그랬냐면 바로 고점 부근에 걸려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고점 부근에 걸려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애가 비록 오늘 갭상승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 고점 매물대에 막혀가지고 그거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 빠져버리는 상황은 하락이 나온다는 건데, 이 하락에는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은 뭐 시장이 밀린다든지 아니면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보다 많이 터지게 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뭐 20, 30배까지 터져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장중에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캐스피온을 들어간 이유는, 일단은 전일 발생한 두 번째, 이두 가지 양봉 때문이에요. 이두 개의 양봉이 신호 자체를, 특히 도지를 만들었잖아요. 보통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상향 추세에서 도지를 만듭니다. 도지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통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날에 보게 되면 이평선, 5일선 위에서 이러한 패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나온 거 보고 그래도 슈팅은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제가 캐스피온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2초가 필요해, 2초.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빨리 찾아내기 때문에 9시 1분, 9시 2분, 9시 3분 분 단위로 종목들을 뽑아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거래 조건이 갭 상승이나 두 번째는 거래량 같은 경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추적할 수가 있지만, 세 번째 차트라는 거는 종목들마다 다 차트의 모양이 다르고 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매수를 하겠다, 매수로 버튼을 누른다, 시장가 매수를 들어간다, 목표가를 설정한다,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서 빨리 결정이 돼야지만 단타 종목들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소개를 할때 그냥 종목 소개만 하나요? 아니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가 가격을 다 적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가격 설정을 따로 안 합니다. 근데 가격 설정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이정표와 어느 정도 가격을 내가 해놔야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아, 이 목표가가 오게 되면 용재형이 팔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 손절가가 오게 되면 손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이정표를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려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편하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거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목표가를 3%로 잡겠다, 그럼 3% 이상 되면 팔면 되는 거예요. 내가 4%를 잡겠다? 그러면 4% 이상 되면 4%의 절반 팔고 절반은 뭐 들고 간다든지, 이거는 각자의 전략과 나름대로 다 매매가 다른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방송하는 이유는 제 종목으로 뭐 여러분들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떤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침마다 들어가는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눈으로 익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매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서 본인에게 맞는 매매 방법, 본인에게 맞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말만 듣고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 가입하셔도 3개월 드릴게요. 오늘 가입해도 3개월 드릴게요. VIP 가입 문의는 위에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1833-6014. 자, 벌써 9시 50분이 넘었네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자, 오늘 매매 결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니드, 캐스피온, 중앙에너비스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소니드는 목표가 달성했고, 캐스피온도 목표가 달성했고, 이제 중앙에너비스 한 종목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우리 VIP 회원분들은 들고 있는 종목들 있어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가격대로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따 장중에 제가 종목이 발견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1년에 12개월에 100만 원인데 오늘 가입하시더라도 다 적용해 드릴 테니까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문의는 1833-6014 위에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올게요. 8시 반에 또 하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